면역력이 더 중요해진 요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식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팽이로 만든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태걸입니다. 달팽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하태걸 대표인데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한 원칙과 자신감으로 내일을 그려가는 그의 하루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이제 막 해가 떠오른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태걸 대표인데요. 커다란 솥 가득 뭔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게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달팽이를 추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달팽이라고요? 네, 이게 달팽이와 한약재로 만든 달팽이 한방 진액이에요. 달팽이 진액이라니 생소한데요. 사실 달팽이는 일찌감치 동의보감, 본초 강목과 같은 고서에도 효능이 적혀 있을 만큼 전통 있는 보약 재료입니다. 서양에서도 고급 식재료로 손꼽히죠. 함량은 보통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솥에 들어가는 양은 한 솥당 달팽이는 40kg 정도가 들어갑니다. 무게로 따질 때는 약 70% 정도 비율이 들어가고요. 약재는 부피는 크지만 무게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재의 비율은 3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비율은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연구해서 특허로 등록을 해놓은 그 레시피를 꼭 지켜서 넣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네, 영업 비밀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동충하초, 인진쑥, 솔잎, 홍화씨, 우슬, 뽕잎 등 25가지 약재가 어우러진 제품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주 재료를 달팽이로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양파즙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나 이런 한국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어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이 자기네들도 먹고 싶다 해서 이제 줬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기 시작해서 연구를 했고 지금은 식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보니까 첨가물을 넣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레시피를 지켜서 진짜 건강하게 만든 식품이 귀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식품업을 정말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직하게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하태걸 대표의 진액. 기본은 역시 청결입니다. 아, 이게 해감도 하고 씻어도 온 건데요. 얘네들이 불순물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한 번 더 씻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씻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뮤신인데 뮤신이 이제 다 없어질 수 있어서 초벌로 살짝 씻고 또 되게 빠르고 이렇게 저기 신속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 끈적끈적한 게 다 뮤신이에요. 약재 역시 종류별로 따로따로 꼼꼼히 씻어줍니다. 이미 여러 번 세척했고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씻어내는데요. 그럼에도 또 흙이 빠져나옵니다. 네, 이거 약재를 지금 다시 한번 씻고 있습니다. 아, 네, 요것들은 따로 한 번 더 씻는데 요거는 이제 뿌리에서 나온 약재들이라 이게 흙이 이 사이사이에 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그냥 넣기도 하는데 그러면 흙맛이 나고 맛이 좋지 않아서 뿌리에 들어간 약재들만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씻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먹지 않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자체 생산과 자체 판매를 고집하고 있는 하태걸 대표. 조심조심 다루는 이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이게 저희 비밀 레시피, 특허 레시피 약재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아, 이게 지금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이렇게. 네. 이거하고 네. 일부 또 약재들과 준비되어 있던 달팽이를 넣어서 이제 저희가 한 솥을 꽉 채우는 거죠. 하나, 둘, 셋. 식품을 만드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도를 지키는 사람. 정직하게 기본을 지키는 하태걸 대표. 다리는 시간 역시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만의 비법을 더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압력으로 완전히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새나가지 않게 해서 여기 옆에 있는 그 파라핀이 데워지는 용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의 단점은 원래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끓이는 공중에 이렇게 열려 있어서 끓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씩 저희만의 방법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열 손실도 적고 나쁜 그러니까 이렇게 타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저희만의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추출로 가진 정성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진액. 몸은 힘든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연히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달팽이 진액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귀한 한 잔인데요. 사실 달팽이는 특유의 향이 강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먹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맛이 없진 않을까요? 저희가 어떤 약재를 넣어야 부작용이 없고 또 맛이 좋아지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레시피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특허 등록도 하고 저희의 달팽이 진액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진액은 포장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무게 잘 재고 또 이 상품으로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빼주세요.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5시부터 준비를 시작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출해서 넘기고 또 끓여가지고 살균을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포장으로 바로 또 들어가고요. 온 신경을 진액에 집중하는 하태걸 대표. 이 모든 과정에서 제품을 향한 애정이 보입니다. 포장하실 때 어떤 점을 주로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세요? 네, 이게 그 아무래도 동물성 원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쉽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첨가물도 전혀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어떠한 나쁜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청소도 계속 연거푸하고 이것도 끓는 물에 또 끓이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서 되도록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첨가물을 넣지 않기에 반드시 고온, 살균 상태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과 함께라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하태걸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표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시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신제품 개발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제품 대한 연구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이에요. 굉장히 깐깐해 보이시는데 직원으로서 힘들지 않으세요? 깐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진 않으세요? 너무 깐깐하셔가지고. 그래도 식품이니까 깐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꼼꼼함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대표부터 직원까지 모두가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니 만족스러운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성이 차곡차곡 모였기에 소비자 만족도 1위란 영광을 찾아올 수 있었겠죠.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후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고객 인터넷으로 문의가 왔는데 되게 많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까다로우신 분인가 보다 하고 대답을 계속 해드렸는데
얼마 뒤에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달으신 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염증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건강식품을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 거를 시키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과 고마움을 가득 담은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물론 약은 아니지만 먹고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어떤 후기 또 감사의 전화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또 저희를 이렇게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네. 그 말씀하신 거 플러스 하나랑 네네 이게 일반이랑 이거 먼저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만족은 재구매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 고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 저희 같은 동호회 모임에 한 사람이요. 소개를 해서 그때서부터 내가 복용을 하고 지금 이제 꾸준히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금 우리 같은 운동 모임이 테니스 모임인데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내가 나이가 68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북도청을 향했습니다. 이곳에선 더 많은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요. 제품을 잔뜩 끌고 들어가는 하태걸 대표. 펼쳐지는 풍경은 작은 마트인가 생각도 듭니다. 이 공간 중 한 켠은 하태걸 대표의 영역이라는데요. 과연 여긴 어디고 왜 온 걸까요? 도청에서 인증받은 그 식품들만 들어올 수 있는 우수 상품관인데요. 저희 물건이 지금 입점돼 있어서 빠져나간 물건도 채우고 기존의 물건이 어떻게 잘 정리돼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침 한 고객이 그의 제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요리조리 돌려가며 상당히 꼼꼼히 보시는데요. 한 말씀 여쭙습니다. 달팽이 진액 보시는 중이세요? 네, 달팽이 진액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아세요? 제품? 네, 네. 어떻게 아세요? 저기 도청에 오면은 인증받은 좋은 제품이 있다고 사봤는데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좋아서 또 사러 왔습니다. 자주 오시는 거예요? 네, 이거 떨어질 때마다 오죠.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진열하는 손길에도 흥이 묻어납니다. 그만큼 이곳 매출도 상당하겠죠. 많이 팔리는 회사인가요? 어떤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나가서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정리도 하고 물건도 이렇게 채워넣으러 이렇게 방문을 해야 합니다. 판매처 볼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곳으로 제품을 들고 가는 하태걸 대표. 대학교의 식품 연구실인데요. 일단 달팽이 진액이 가장 많이 팔리시는데 거기다 아로니 옆에다가 연구원과 대화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이건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네, 그 저희 지금 새로 신제품 개발하는 것 때문에 상의도 드리러 왔고요. 지난번에 개발했던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향후 어떤 반응인지 뭐 고객 반응 이런 것도 공유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이지원 연구원이 하는 거는 그 아로니아를 저희가 넣어서 제품을 적용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로니아를 넣으면 색깔도 물론 있지만 아로니아 넣은 게 항산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항산화 결과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기능식품에 관한 자문 때문에 오셔서 그게 인연이 되었는데 얘기를 꾸준히 해가면서 저희가 이 대표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준비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과학적 근거 창출에 대한 부분만 도와드리면 이미 오픈몰에서 많이 팔고 계셔서 좀 제품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구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 테크노파크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든 신제품을 지금 이제 고급형 제품으로 팔고 계시고 제품에 있어서도 판매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성장 중인 하태걸 대표.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브 오피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다가 네. 거점을 구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뭐 대표님들 가시는 건 아니고 네. 제품만 보내서 거의 다 저희가 전시를 하면 네. 현지 동남아 베트남이니까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이어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데도 열심인데요. 네. 이곳에서도 하태골 대표의 제품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거야. 사실은 어떤 일 때문에 온 건지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바우처 지원 사업 때문에요. 중간 보고 드리러 왔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특히 여기는 요 근래 계속 그 성장 육성 바우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네, 한번 왔습니다. 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기업으로 3, 4년째 계시면서 팔로 개척에 대해서 많이 힘을 쏟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아이템 자체가 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2년 동안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뭐 포메이커스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지금 신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철학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개척한 하태걸 대표. 그런데요, 과거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해왔다는데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보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길을 되묻게 됐고 지금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인성이나 뭐 심리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달팽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해가 떨어지려 할 무렵 바쁘게 차를 몰고 달려가는 하태걸 대표. 이번엔 전라북도 익산을 향합니다. 한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두 분 꽤 친해 보입니다. 서울 중에서 괜찮은 걸로 지금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네. 1번하고 이게 4번 상품인데. 신제품을 소개하는데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괜찮네요. 맛은 지금. 쑥이 원래 먹기가 거부가인데 거부감은 덜하고 치계 그 달달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평가라면 합격인 거죠? 출시하기 전 이곳으로 가져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진액은 너무 좀 진하고 또 가격도 좀 높은 편이라 좀 차처럼 가볍게 마시고 또 수출을 위해서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특허 신청도 하고 그 레시피 개발이 거의 이제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상의했던 내용들을 적용한 좀 샘플을 가지고 와서 또 맛도 좀 보여드리고 또 이제 의견도 좀 여쭙고자 오늘 왔습니다. 이 제품을 하 대표가 만들 때 하도 저한테 귀찮게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도 제가 아는 분야만 잘 알지 또 물어본다고 이게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따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또 공부해서 또 알려주면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제가 좀 짜증을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도 잘 만들고 특허도 잘 나오고 제품화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네요. 귀찮아 할 만큼 조언을 얻고 공부한 하태걸 대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했기에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겠죠. 이번엔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양평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엔 하트걸 대표가 가장 귀하게 모시는 존재가 있다는데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네. 하셨죠? 예. 장사는 잘 되시고요? 네, 덕분에 잘 지내셨습니다. 네네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달팽이 한번 볼까요? 아, 예. 오셨으니까 보고 가셔야죠. 지금 금화 말고 다른 애들은 또 어디 백과 있죠? 백과 같은 거? 네. 네. 바로 달팽입니다. 네. 이곳을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달팽이 그 식품 하면서 여기저기 다 시켜봤는데 그중에 가장 달팽이가 상태가 좋고 또 위생적인 곳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딱 두 군데 선별해서 거기서만 저희가 달팽이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제 늘 와도 이렇게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애들도 힘차고 해서 이 달팽이 농장하고 저희가 쭉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태걸 대표가 직접 깐깐하게 선택한 달팽이인데요. 이통 모두 다 달팽이가 자라고 있다니 어마어마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달팽이 양식은 보통 이제 그 승패는 그 먹이하고 통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통 위생 상태를 좀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달팽이도 건강하게 크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끈기 있는 달팽이처럼 결국은 목표 지점에 도달해내는 집념의 사나이 하태걸 대표. 앞으로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가 꿈꾸는 내일은 무엇일까요? 6차 산업하고 연계돼서 저희는 식품회사도 당연히 더 앞으로 커지겠지만 체험과 또 힐링과 명상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게 꿈입니다. 먹거리만으로는 사람의 건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음도 다스려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달팽이를 닮은 하태걸 대표. 그럴듯한 것을 넘어 제대로 된 한포를 위해 새벽잠을 줄여가며 도약하고 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철칙을 지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제품에 대한 철저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성의 기술을 더한 자신감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